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말합니다.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꼭 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.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국의 매력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. 지하철이나 버스의 이용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환승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노선이 다양하다는 것도 한국 대중교통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.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티머니와 캐시비가 있습니다. 이 카드 한 장이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죠. 지하철이나 버스를 탑승할 때마다 매번 운임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. 물론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. 티머니와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만 이용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환승을 해야 합니다. 환승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. 서울에서는 30분 이내에 환승을 해야 하고 4번까지 환승할 수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2번까지 환승할 수 있습니다. 한편 환승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. 같은 지하철역을 다시 이용하거나 같은 노선의 버스를 다시 탈 경우에는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죠. 밤 늦게까지 문을 연 식당이 많고 새벽에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는데요. 밤 늦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새벽에도 심야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의 매력. 한국에 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.